하나님께서는 열두 지파를 세우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출애굽시킬 때 이미 이때 열두 지파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광야로 열두 지파가 나왔습니다. 열두 지파 가운데 가장 비참한 지파가 누구냐면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망한 지파였습니다. 그 조상 때가 비참한 그런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단적으로 얘기하면 창세기 34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레위라는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느냐면 친여동생인 디나가 백주의 세겜 추장한테 끌려 들어가서 겁탈당했을 때에 이 시몬 레위가 오빠입니다. 특별히 이 레위가 들어가서 할례를 행하게 만듭니다. 이 할례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이 할례를 해야 우리와 사돈을 맺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무의동생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세겜 추장은 이 말을 듣고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다 할례를 시켰습니다. 고통스러운 순간에 사흘째 되던 날 칼을 가지고 들어가서 이 세겜의 남자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살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물도 약탈했고 부녀도 납치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아버지 야곱 집안은 풍지박산이 됩니다. 온 집안이 완전히 살벌한 그런 분위기로 바꿔져 버립니다. 세겜에 동맹한 많은 부족들이 이 야곱의 일행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습니다. 이때 그가 도망간 곳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창세기 35장 1절에 야곱의 베델로 올라와서 내가 너와 만났던 그곳에서 단을 쌓아라.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후에 이 레위는 어떤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느냐면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 시몬과 레위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이 집안은 저주의 집안이 되어버립니다. 망한 집안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이 레위 집안은 계속해서 자손 대대로 누가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태어나도 저주의 집안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노예 생활을 거치면서 하나님께서 찾아온 놀라운 행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열두 지파 가운데 가장 망한 지파였고 가장 보잘것 없고 가장 무시당하고 업신당하던 이 지파가 열두 지파 중에 가장 최고의 지파가 되고 명문 집안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내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니까 명문 가문 삼아주시고 조상 때로부터 내려오던 모든 유전자적인 좋지 않는 것들이 다 끊어지게 하시고 가장 축복받은 이 집안으로 바꾸는 오늘 이 사람이 바로 레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이 영이라 했으니 영적 사건으로 지금 내게 옮겨오니까 내가 레위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 레위와 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행운의 축복 이 말씀대로 했더니 바로 이 레위가 가장 밑바닥 인생이 가장 정상으로 올라가게 되고 가장 무시당하던 자가 가장 존경받게 되고 가장 중심에서는 항상 사이드에만 빙빙 돌던 사람들이 가장 중앙에 들어오는 시대의 주인공이 되는 장면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레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창세기 49장 7절에 레위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후에는 이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나락으로 빠져버렸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찾아온 행운은 어떤 것이었냐면 민수기 1장 5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따라서요. 레위인은 정금학을 책임질지니라. 정금학은 오늘날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책임져라. 이 말씀을 들었던 이 레위 사람들은 저주의 인생들이 하나님의 집, 성막, 다시 말해 교회를 책임지고 맡은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책임지는 순간 일곱 가지 축복을 받게 되고 나중에 민수기 17장 1절에 아론의 쌍난지팡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정금막을 책임진 이들에게 첫 번째 찾아온 행운은 어떤 것이었냐면 민수기 1장 47절에서 4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의 남자들은
개수하지 말지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개수하지 말라는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광야에서 열두 지파는 늘 쉴 사이 없이 전쟁을 했습니다. 수많은 적군들과 싸우게 되고 수많은 부상자가 속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민수기 1장과 2장이 보게 되면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들을 선발하실 때에 남자 나이 20세에서 50세까지 남자만 선발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금학을 책임진 레위인들은 성경은 강조합니다. 민수기 1장 47절과 49절에 말씀하시기를 레위인 남자들은 개수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전쟁터에 내보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정금학, 오늘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의 집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내가 돌보고 하나님의 집을 내가 책임졌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 전쟁터에 나갈 일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가정에 전쟁할 일이 없고 다툴 일이 없고 서로 싸울 일이 없고 서로 상처 줄 일 없고 서로 피 흘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레위인들에게 찾아온 행운이었습니다. 하나님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너 성전 책임져. 네가 맡은 일에 충실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성경이 말씀한 대로 너는 기도하라면 기도할 것이고 충성하라면 충성하고 온전한 11조 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 집에 절대 싸울 일이 없고 전쟁할 일이 없도록 너 인생을 내가 책임질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1장 51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에게 외인들이 가까이 오면 내가 죽일지니. 하나님께서 전부 다 세상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성막을 책임진 사람을 자꾸 괴롭히려고 그러고 해치려고 하면 하나님이 손보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막아내버립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상처받을 수 있으면 하나님 다 막아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주신 축복이냐면 바로 레위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레위인들에게 후손들이 오기 전에 그 앞에 있던 모든 레위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주받은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상들의 모든 저주의 맥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언제 끊어집니까? 하나님의 성막, 정금막을 내가 책임지는 순간부터 이것은 끊어져 나갑니다. 세 번째는 이 레위 사람들에게 찾아왔던 축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민수기 2장 17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금막을 성막을 책임졌던 오늘날 복음조로 교회를 책임진 이 레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레위인은 모든 진 중앙에 있을지며 모든 진의 중앙입니다. 열두 지파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가장 중앙에 있습니다. 가장 중심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인생의 주연이 됩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자리에 세워지게 됩니다. 네 번째는 이 레위 사람들에게 찾아왔던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던 저주 맥을 끊어버리는 그 축복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민수기 3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많은 열두 지파 앞에서 하실 말씀이 따라서요. 레위인은 내 것이라. 모든 백성들은 출애굽된 광야로 나온 사람들은 다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하시기를 레위인은 내 것이라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너는 특별한 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자녀를 낳았어도 키워보면 특별히 예정이 가는 자녀가 있습니다. 유난히 관심을 주게 되는 자녀가 있습니다. 늘 그 아이에게는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첫 번째는 정금학을 책임졌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어떤 축복이 왔습니까? 첫 번째 찾아온 것이 내 가정에 전쟁할 일이 없고 두 번째는 외인 사람들로부터 내가 상처받을 일이 없고 세 번째는 모든 진의 중앙에 내가 있으며 네 번째는 하나님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서 레위는 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6장 22절 말씀 이하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지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은 레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실 말씀이 축복권을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내가 저 사람을 축복하면 축복이 갈까요?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책임지는 사람들은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은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신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축복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8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제사장이 되게 한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론이 무슨 불 끌어내렸습니까? 귀신 쫓아내었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기록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요. 순전히 하나님의 성막을 책임졌던 이 레위 사람, 이 집안의 혈통에서 아론이 하나님 은혜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지도자가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바로 레위 지파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모세가 나왔습니다. 바로 모세가 레위 사람이에요. 몰락한 이 가문에서 이런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나오고 위대한 제사장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문에서 내 인생 살면서 내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여러분 같이 가장 축복받은 조상이 없다는 사실 앞에 감사하시기 바래요. 오늘 여러분 최고의 여러분 집안에서 명문 자손이 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33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정금막을 책임졌던 이 사람에게 재산을 풍족하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너 물질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채워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스가랴 4장 14절에 보게 되면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서 있습니다. 이 두 감람나무를 가리켜서 기름 발리운 자들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바로 오늘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대는 무슨 말을 할까요? 이 등대가 바로 촛대를 말하는데 촛대는 계시록 1장 20절에 보게 되면 촛대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오늘 감람나무 같은 그런 기름 발리운 다시 말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그런 감람나무 같은 일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름 발리웠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섬기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성령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의 촛대를 중심으로 해서 서 있습니다. 온 세상에 주를 위하여 섬기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 자리에 서십시오. 그러면 어떡합니까? 세상의 모든 축복이 여기 다 함축적으로 다 엑기스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다 들어있습니다. 물질 축복합니다. 자손 잘 됩니다. 항상 어느 곳에 가든지 중앙에 있는 사람 됩니다. 머리 됩니다. 오늘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성전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옮겨가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가다가 민수기 17장에 왔습니다. 민수기 17장에 왔을 때 5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이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열두 지파 지도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지도자들은 반드시 지팡이를 상징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휘권을 말하는데 이 지팡이를 가지고 나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그 지팡이에 각각 자기 이름을 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민수기 17장 3절에는 한 지파의 지팡이를 지명을 합니다. 레위 지팡이에는 아론 이름을 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레위가 누굽니까? 바로 성전 책임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이 레위에게만 관심을 두고 계세요. 다른 지팡이는 다 각각 이름을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이름을 특별히 가르쳐 주시는 것은 레위 지팡이는 레위 이름을 쓰지 말고 아론 이름을 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 이름을 쓰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이름을 가리켜서 민수기 17장 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다. 이름 하나 때문에 택한 자가 됩니다. 이 지팡이는 12개는 똑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지파들은 각각 자기 이름을 썼는데 레위 이 사람의 지팡이는 하나님이 쓰라는 이름을 써야 됩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서 민수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500년 후에
이 성경이 기록되고 난 이후에 1500년 후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실 말씀이 요한복음 5장 4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름 하나 때문에 인생이 뒤바꿔져 버리는데, 죽은 지팡이에 살아나 버리는데,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이름 하나. 바로 이 이름이 바로 누굴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12절에 말씀하시기를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는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름 하나. 그러면 이 모든 열두 지파의 지팡이는 다 뒤틀려 있고 다 메말라 버렸고 죽어버렸습니다. 꺾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손때가 잔뜩 묻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팡이는 온갖 오물도 걷어낼 때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안 짚은 데가 없습니다. 언제 죽었는지 모르는 이런 지팡이인데, 이 지팡이의 마른막대기를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장 7절과 예레미야 5장 14절과 스가랴서 4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무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요, 이 지팡이는 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를 가리키고 있어요. 지금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웃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한 척합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막상 속을 들여다보았더니 완전히 감정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마른 막대기입니다. 도저히 생명이라고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내 심령이 사막 같습니다. 황폐합니다. 피폐해져 버렸습니다. 은혜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도 메말랐습니다. 부부 사이도 메말라 질 대로 메말라 버렸습니다. 논두렁에, 논바닥에 가뭄이 들어서 쩍쩍 갈라지듯이 내 심령이 다 갈라져 버렸습니다. 환경을 보면 물질 메말랐습니다. 전부 메말라 버렸습니다. 마른 막대기입니다. 이 나무는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니 나는 마른 막대기인데 잘라져 버린 인생, 이제는 나는 다시는 과거와 같이 회복할 수가 없고 다시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쓰라고 하는, 오늘 복음절 예수 이름만 마른 막대기 같은 내 심령 속에 새겨놓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래놓고 세상 바로 갑니까? 민수기 17장 4절에 따라서 회막 안에, 따라서 교회 안에 들어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가지고 회막 안에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두 지팡이 거기 갖다 두어라. 오늘 복음절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룻밤 자고 났더니 민수기 17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들어가 보니까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었는데 살구 열매 열렸습니다. 하룻밤 사이 다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메마른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새기고 내가 주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내게 열 가지 축복이 쏟아져 버립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뭡니까? 하루아침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이 뭡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 버렸어요. 우리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기적입니다. 내게 그 기적이 내게 임했어요. 언제? 이름 새기고 회막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새기고 오늘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있었더니 내가 상상 못하는, 내 생각 밖에서 일어나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어버린 마른 막대기 잘라진 것이 살아나 버렸습니다. 내 인생이 살아났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게 기적을 행하셔서, 두 번째, 하나님에게 능력을 행하세요. 죽어버린 막대기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는 능력입니다. 세상 방법은 안 됩니다. 죽은 지팡이 아무도 못 살려냅니다. 현대의학, 과학도 못 살려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세요. 이름 하나 때문에 예수 이름 내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거기 들어왔더니 이 레위 지팡이, 하나님 성전을 책임진 이 지팡이, 이 사람에게만 축복이 임합니다. 내게 능력의 하나님이 되세요. 세 번째는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세요. 마른 막대기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세요. 결코 내 인생에서 다 떠난다 할지라도 결코 떠날 수 없는 것은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교회 생활을 성실하게 해야, 성경 말씀합니다. 계시록 일곱 교회를 향하여 모든 교회 마지막이 뭡니까?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으라.
우린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 마음에 새기고 주의 몸된 성전 안에 들어왔더니 오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내게 부활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살아납니다. 내 인생 다시 살아납니다. 가장 전성기로 돌아가는 교회가 살아나고 민족이 살아나버리는 이 민족은 한 가지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한국 교회가 부흥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 마음에 품고 내 마음에 새기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왔더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의 하나님이 되세요. 내게 생명을 주세요. 죽은 지팡이 살아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생명입니다. 계속해서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 마음에 품고 새겨놓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내가 성전을 책임지고 봉사하고 일하다 보니 내게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마른 막대기가 소망의 지팡이로 바꿔져버립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하나님이 되세요. 히브리서 9장의 4절을 보게 되면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약 1500년이 세월이 흘러도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이 빛이 들지를 않아요. 본래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성경 뭘 말씀합니까? 이름 하나 때문에 내가 해먹 안에 들어가 있더니 오늘 성전 안에 들어왔더니 계속해서 주시는 축복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죽은 지팡이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살구나무 지팡이로 바꿔진 것은 살구나무는 원어에 사케드라는 말을 씁니다. 따라서 사케드. 이 사케드라는 말은 깨어있다, 지키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세요. 그 다음에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초월의 하나님이십니다. 초월. 무엇을 초월합니까? 시간을 초월해버립니다. 민수기 17장 8절 말씀 보게 되면 이튿날 모세가 회막 안에 들어갔더니 어제까지만 해도 마른 막대기 죽어버린 지팡이였는데 살아났습니다. 하룻밤 사이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을 뿐 아니라 우미도 없고 순도 없고 꽃 피고 열매 같이 맺어버립니다. 하룻밤 사이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 평생에 한 가지 목표를 작은 목표라도 세워놓고 열심히 평생을 달려왔는데 아직도 이루지 못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붙들고 내 마음에 품고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레위같이 성전을 내가 책임지고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일했더니 하나님께서 평생 동안 이루지 못했던 일을 하룻밤 사이 다 이루게 하세요. 꽃도 피게 합니다. 열매도 맺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이 축복을 내가 가져야 돼요. 한국교회가 건강하면 반드시 교회가 안정되면 사회가 안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화가 무궁화죠. 일본에서 개최된 국화 세계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무궁화가 출품됐는데 그게 이름은 무구미로 되어 있어요. 이 원산지가 어디냐면 시리아에서 온 꽃입니다. 저 중동에서 이 꽃이 왔다는 것입니다. 대단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이 나라가 이만큼 하나님께서 보릿고개를 넘어서 조국 근대화를 이룬 것은 기독교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가장 중심이 누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교회가 몇몇 교회 때문에 욕을 합니다. 비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교회가 욕을 먹을 일이 없어요. 교회는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 몸입니다. 교회 안에 천사들만 모여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사람도 있습니다. 별별 사람 다 모이는 곳이 교회인데 그러나 이 나라의 6만여 교회 가운데 빙산의 일각처럼 몇몇 교회가 지적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이 나라에는 훌륭한 대단히 건강한 교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훌륭한 목사님이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같이 기도 열심히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주 괜찮은 분들이 믿음을 지키는 분들이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득식을 거려도 결코 이단이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건강합니다.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고 교회를 지켜나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레위의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 상태로서 내려오는 모든 저주임에게 다 끊어져 버리는 이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 설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따라서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고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받은 귀한 모세와 같은 아론 같은 명문 가문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